지난번에 올린 환경 호르몬에 관한 내용은 어땠었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쇼킹하지? 키로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갔어? 내분비 기관이 이런 독소들의 방해를 받으면 대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남아도는 독소는 결국 지방세포에 쌓이게 되는 거지. 사실 독소가 지방세포를 꽉 쥐고 있는 거야. 살이 빠지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분비 기관을 방해하는 독소들과 환경 호르몬을 없애고 간의 기능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해. 그럼 오늘은 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를 말해볼게. 독소가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음식 알러지, 비만, 걱정, 감정 기복, 복부 팽만, 변비, 만성 대장 증후군, 부종, 무기력, 스태미너 저하, 몸냄새, 머리 멍함, 호르몬 불균형, 칸디다. 이런 것들이 단지 예민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이런 증상들이 독소에 의한 것이라고 수많은 의학 논문으로 이미 밝혀졌어. 지난번에 독소 과부하가 안 되기 위해서 차단과 제거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잖아? 첫째는 우리 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도 들어온 외인성 독소와 대사 과정에서 생긴 내인성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높여야 해. 우리 몸에 잘 쓰고 남은 쓰레기와 사용하다 생긴 독소들을 배출하는 기본 능력을 먼저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인 간에서는 독소를 분해하고 혈액 속의 박테리아를 역화시켜 온몸에 퍼져 있는 림프에서는 세포 내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이 능력을 돕기 위해서는 스킨 브러쉬 같은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야. 피부는 모공과 땀으로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땀구멍이 너무 작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콩팥에서는 혈액 속의 찌꺼기를 역화시키고 허파에서는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를 사용한 후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장에서는 찌꺼기, 독소, 기생충, 사체, 박테리아 등을 배출시켜. 이 모든 기관이 다 같이 잘 작동해야 몸에 독소 과부하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간의 해독과 배출 과정을 설명할게. 호흡, 피부, 음식물 등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를 제일 먼저 간에서 걸러낸 다음에 오줌, 똥, 땀, 호흡으로 나머지 쓰레기들을 배출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다 하고도 배출하지 못한 독소는 어떻게 될까? 결국 지용성 독소는 지방세포, 골수, 간, 중추신경, 뇌에 쌓이게 되고 수용성 독소는 관절, 피, 조직, 근육 등에 쌓이는 거야. 그 쌓인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병증이 발현되는 것이고. 난 솔직히 골수나 중추신경, 뇌에 쌓이는 독소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성격이 바뀌거든. 치매처럼.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해독기관인 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독소를 인위적으로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대체요법으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 킬레이션 요법은 특정 약물을 사용해서 혈액 내에 중금속을 달라붙게 한 다음 소변으로 배출하는 방법인데 이게 FDA 승인을 금년에 미국에서만 받았거든. 그런데 중금속만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 미네랄 결핍을 만들 수가 있거든. 시중에서도 EDTA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이것은 꼭 기능 의사의 처방과 지시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골다공증 환자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 대체요법은 안전하지만 그 이전에 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말해볼게. 지용성 독소가 들어오면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는데 독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인성 독소란 약품, 농산물, 식품첨가제, 집안 물건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그리고 미생물을 말하는 거고, 내인성 독소는 대사 작용 후에 부산물, 박테리아성 부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모두를 간에서 걸러놔야 돼. 1단계에서는 사이토크롬이라는 엔자임이 필요한데, 지형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꿔주는 일을 해. 즉, 이 엔자임이 안 나오거나 활성화가 안 되면 1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B2, B3, B6, B12, 그리고 B9이라고 불리는 엽산, 폴레이트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늘 자주 듣는 플레이보노이드, 엉겅퀴, 민들레, 강황, 글루타스아온이 필요해. 그런데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과정에 조용하면 좋겠는데 일을 했으니까 또 부산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프리 레디컬이라고 불리는 활성산소지. 이게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든. 그럼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 코큐텐, 실리마린,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어서 많이 들어왔을 거야.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1단계에서 만들어진 물질하고 아직 남아있는 독소를 중화시켜서 배출을 쉽게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은 단백질이야. 글라이신, 터린, 글루타민, 시스틴, 콜린, 그리고 식이요황. 간 대사는 지용성 독소가 간으로 들어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수용성 배출물로 변화되어 수분은 신장을 거쳐서 오줌으로, 고체는 슬개를 지나 담즙을 통해 한번더 분해되어 똥으로 배설되는 과정이야. 간 대사에서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배출물로 변화하는 과정에 꽤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중간에서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이고, 그것이 DNA, RNA, 단백질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 암을 만드는 거야. 많은 학자들이 암을 연구하면서 이 중간 대사산물의 위험성이 알려졌고, 그것이 비타민 C나 셀레늄 같은 것들이 암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멈추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지. 이러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DNA가 복구되고, 결국 망가진 세포는 정상 세포로 회복되는 거야. 간 대사가 잘안 되는 사람은 아까 보여준 유전의 이상이 있거나 단지 노화이거나 영양 불균형일 수 있어. DNA 검사를 해서 어느 유전자가 어느 단계에서 잘못되어졌나 알아볼 수도 있고, 유기산 검사를 해서 넘치거나 보충해줄 영양소를 찾아내서 빼거나 채워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검사 없이도 여기 나온 보충제와 식재료들은 무리 없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 특히 들판에서 풀먹은 소의 내장이나 뼈는 아주 좋은 공급원이거든. 그리고 난 채식을 그다지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단계의 비타민 B나 2단계의 아미노산은 거의 동물성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 그리고 구석기 시대부터 별로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유전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공급원이거든. 공부 열심히 잘했어? 간의 기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다가 엽산에 대해서 따로 다룬다고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한국에서는 엽산, 그러면 엽산 하나잖아? 그게 사실은 폴리닉 애씨드, 폴릭 애씨드, 폴레이트 이렇게 다 달라. 기능도 다 다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엽산은 폴릭 애씨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에는 이 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DNA 검사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엔자임이 나오거나 안 나오건 간에 활성화된 제품을 쓰면 대사가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살 때는 꼭 메틸 폴레이트 그리고 메틸 B12 이렇게 써 있는 제품을 사도록 해. 뒤에 인그리디언트가 나오잖아. 거기에 찾아봐. 그러면 B12 이렇게 써 있고 그게 메스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어. 폴레이트는 폴레이트 폼이나 폴리닉 폼이나 폴릭 애시드 폼이나 다 나와 있거든. 그걸 찾으면 돼. 이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문자를 하든지 댓글로 써.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느 회사 제품이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어쨌든 여기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중금속에 관해서 다뤄볼게. 다음에 또 봐. 안녕.